합장하시고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이 전체적으로 무량경 40회에 해당하고 10공덕품은 12번째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65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 일곱 번째 공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아래에서 둘째 줄이죠. 좀 어렵더라도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은 알 수가 있으니까 되풀이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독서를 100번을 하면은 그 뜻이 자연히 알 수가 있다고 하듯이 독서 100편의 자연이라고 여러 번 베풀이를 하면은 새로운 그 이 마음이 들고 또 본인이 몰랐던 것도 저절로 알 수 있기 때문에 100번 정도만 읽으면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법화경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불교는 노력주의예요. 그러니까 정진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진하시면은 반드시 결과가 있을 거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일곱 번째 공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아래 셋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의 일곱째 이경에 불가사의한 공덕과 힘이라 함은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멸두하신 후에 이 경을 얻어듣고 기뻐하고 믿고 즐겨서 희유한 마음을 내어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며 옮겨 쓰고 해설하며 설한 것과 같이 닦고 행하여 보리심을 일으켜 모든 선근을 일으키고 대비의 마음을 일으켜서 일체 고뇌의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면 비록 육바라밀을 닦고 행하지 못하였지라도 육바라밀이 스스로 앞에 나타나 곧 몸에 무생법인을 얻고 생사 번뇌를 일시 끊고 바로 칠지보살에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여섯 번째 공덕은 팔지보살이 나와 있죠. 초부동지. 일곱 번째 공덕은 이제 일곱 칠지에 해당하는 원행지를 얻을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칠지는 원행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십공덕품은 첫 번째 공덕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차츰차츰 이렇게 그걸 뭐 정강법이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공덕이 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공덕이 팔지 부동지에 해당하고 일곱 번째 공덕은 칠지 원행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점차적으로 공덕이 커져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 공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공덕은 바로 팔지, 부동지에 해당하고 부동지를 얻을 것이다. 일곱 번째 공덕은 칠지에 해당하는 원행지를 얻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하셔서 왜 여섯 번째 공덕은 부동지인데 일곱 번째 공덕은 차츰차츰 공덕이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일곱 번째 생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공덕이 있다. 이 경전에 대한 공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남자 선녀인이라는 것은 신앙인을 선남자 선녀인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계실 때나 또 계시지 않을 때나 아무 때나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심이 돈독해짐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 수순을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첫째적으로 신앙심이 두터워야 되고, 신앙심이 두텁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근본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불도를 깨달을 수 있는 길에 이를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표준적인 순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는 번뇌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 몸이 있는 한 번뇌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뇌를 놔두고 번뇌에 끄달려가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것은 바로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고해라고 해서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신앙심이 두터워지고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가 환희신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한자로 되어 있죠. 환희신효. 환희라는 것은 이 가르침을 듣고 마음의 기쁨을 느끼는 것을 환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쁨을 느끼는데 일시적인 기쁨이냐 아니면은 오래도록 영원토록 기쁨이냐의 차이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진리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울리고 마음은 영원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범열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육체가 건강해지지만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이 마음이 건강해지려면은 좋은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 그게 바로 법피식과 선열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음식과 즐거움의 음식, 그게 바로 이제 환희신효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첫 번째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또 믿음과 항상 이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을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마음이 이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고, 그게 더욱 깊어지면은 깨달음의 길로 우리가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어떤 분에게 음식 대접을 받았다. 맛있는 빵을 하나 얻어 먹었다. 그렇다면은 그 빵을 먹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이지만은 그 사람의 진정한 정성을 다한 그 애쓴 모습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면은 그것은 오래도록 기쁨을 느낄 수 있듯이 그 마음의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기쁨이 오래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있을 때는 음식도 필요하지만은 육체가 없을 때는 마음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결국 영가님도 법피식과 선열식을 하시는 거예요. 법피식과 선열식을 범열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르침의 기쁨 또 즐거움을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 지낼 때 뭐 천도를 지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식을 많이 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문을 얼마만큼 잘 해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사를 지내기 싫은 사람은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그러면 기가 쏠게 돼가지고 안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제사라든지 차례를 안 지내면은 근본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게 조상이 누군지 또 할아버지가 누군지 할머니가 누군지 나중에는 근본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부모도 몰라볼 거다. 그런 얘기예요. 부모가 누군지. 그래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고
우리의 근본 뿌리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가님이 음식을 드시든 안 드시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상을 차려놓고 향을 피워놓고 절을 하면서 뿌리를 생각하는 근본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죠. 앞으로 갈수록 할아버지 이름도 모를 것이며 할아버지가 누군지 할머니가 누군지 할머니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분인지 기억도 못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냐는 얘기예요. 그건 각자의 알아서 생각할 일입니다만은 스님 생각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효라는 것은 믿고 좋아한다 그런 얘기인데 좋아한다는 얘기는 항상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이라고도 이게 읽지만은 좋아할 요자로도 읽는 겁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심이 바로 이 믿음인데 믿음이 없으면은 이게 종교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불교가 참 걱정이 그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가서 다시 신앙에 대해서 토대를 다시 정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지장보살이 되고 관세음보살이 돼야지만이 진정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꾸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불러서 뭘 찾는데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듣고 내가 스스로 이 관세음보살의 그 성품을 개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공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행이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솟아나와야만이 참다운 신앙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생희유심이라고 한 장을 넘기면은 나옵니다. 생희유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생희유심이라는 것은 희유한 마음을 낸다 그런 뜻이에요. 희유한 마음을 낸다. 희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예전에 있지 아니한 정말로 잊기 어려운 또 만나기 어려운 이 만나기 어려운 것을 내가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내가 공덕이 많은 사람이고 행운 아냐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천수경에도 잘 알다시피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우 이 심묘장구 대단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경전 아니겠습니까? 파업장 다란이다. 모든 업장을 깨는 중요한 다란이요. 무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성치 다란이다.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온만 다란이, 구고군한 다란이, 모든 고난을 구제해주는 다란이다. 이런 다란이를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듯이 법화경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희유한 일이요. 내가 정말로 행운하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수행하는 자세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법화경의 제27품에 묘장음왕 본사품에 보면은 맹구우목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눈이 어두운 거북이가 있는데 태평양에서 사는 거북이가 천년에 한 번씩 숨을 쉬기 위해서 바다 위로 올라오는데 네 발을 낄 수 있는 널판지를 만나야지만이 숨을 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발을 낄 수 있는 그 널판지가 거북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걸 알고 올 일도 마음무하고 그래서 못 만나면 다시 들어가서 천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경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이렇게 법화경을 들은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가를 스스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이 밥을 못 먹고 굶주린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병원에 가면은 걷지 못한 사람도 있고 밥을 못 먹은 사람도 있고 눈도 안 보인 사람도 있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희유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24시간이라면 24시간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삼업이에요. 뭐 삼업을 우리 행위를 할 때 선업을 할 때도 있고 악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는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압니다. 경전을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선업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악업이 소멸이 되고 선업이 싹이 트는 거예요. 뭔가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굴 미워하든지 시기의 질투를 하든가에 뭔가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시기 질투 아니면은 누굴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칭찬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들이 삶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티끌이 모여가지고 태산이 되고 우리의 작은 업들이 악업이 쌓여가지고 큰 그런 악업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에 장애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세상 탓만 하고 조상 탓만 하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의 업을 소멸시켜야지만이 일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거예요. 업장이라는 것은 내가 길을 가는데 갈 수 없는 그렇던 벽에 딱 부딪힌 것을 업장이라고 합니다. 매일 시간 전에 정해놓고 기도하면 뭔가 나중에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도한 시간에는 좋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시간을 맞이하는 것도 얼마나 희유한 일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정말로 더욱더 불법 난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렵지만은 이 법화경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3000년에 한 번씩 피는 우단바람 만난 것 같고 맹구우목이라 해서 눈먼 거북이가 네 발에 들어갈 수 있는 널판지를 만난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희유한 생각을 가져야지만이 마음이 발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법화경을 들을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 생각이 선업이 자꾸자꾸 쌓인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굴 미워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악업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실상세계로 통하는 통로다 그 말이죠. 통로예요. 그게.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가치가 참으로 높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정말로 이 가르침이 똥인지 황금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하지 않고 자꾸 멀리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용하지 않는다. 이 근본적으로 잘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으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자꾸 선업을 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업이 선행입니다. 경전에 보면 식중덕본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식중덕본이라는 것은 많은 선행을 심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안 좋은 얘기가 들어온다 그러더라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인이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공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귀한 가르침을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복이 많은 사람들이다니까요. 법화경을 아무나 들으나 발음이 잘 안 되지만 법화경을 아무나 듣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인연이 도래해야지만 듣는 것이지 공덕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 듣습니다. 평생 가도. 우리의 속의 경읽기란 말은 축생은 아무리 경을 읽어도 알아먹지를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그래서 사막도에 떨어지면 그 헤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막도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내 마음이 사막도면 사막도입니다. 화를 내고 성내면 지옥이요. 만족을 못하고 탐욕을 하면 악이요. 어리석으면은 축생이고 다투면은 아수라가 되는 거죠. 그게 이 네 가지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절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전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되풀이해서 독설 100번 하면은 그 뜻을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1전, 2전, 3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법문을 하면 똑같은 법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님은 맨 똑같은 법문만 한다고 그러지 말고 자꾸 반복적으로 들으면은 뭔가 좀 기발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말대로 필이 딱 꽂힌다니까. 그게 그리고 감사하게 들어야죠. 그게 똑같은 말을 녹음기처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스님이 법문을 잘한 겁니다. 우리 법문을 못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달라. 할 때마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알아먹을 때까지 똑같이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희유심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것도 가장 즐거움이라는 것은 평온한 거예요. 집안의 즐거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변을 잘 못 할 거예요. 아마 우리 보살님들 집안에 가장 즐거운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즐거우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뛰어놀아? 아니면 놀러 가가지고 뭐 뛰어놀아? 그것이 아니라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이 세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탐욕심입니다. 전쟁이 없이 평화적으로 가도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동물들이 탐욕이 말해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집안에 다툼이 없으면 그게 가장 즐거움입니다. 집안의 평화, 이게 가장 즐거움이라니까. 그 노트에다 써놔요. 그건 잊어먹으니까 노트에 써놔. 집안의 가장 즐거움이라는 것은 평온하고 평화예요. 우리 마음도 역시 가장 즐거움이라는 것은 평온한 거예요. 자유롭고 평안하고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들떠 있으면 그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희유심을 느낀다는 건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좋은 싹이 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업을 짓는 거예요. 누굴 도와줘야 되겠다. 자비도 깊은 자비가 있고 옅은 자비가 있는데 옅은 자비는 그냥 동정심입니다. 진정한 깊은 자비는 상대하고 나하고 너가 나고 내가 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큰 자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먹으면은 자연히 부처님께 귀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한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연적인 순서가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환희하고 신효하고 또 희유심을 내면은 당연히 귀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심이 깊어지고 자꾸 이 경전을 수지하려고 예를 쓰고 이 수지라는 것은 수지가 빠지면 신앙이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수지를 성장시키는데 읽고 애우고 써보고 해설하는 거예요. 신앙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알 수 없는 큰 힘을 갖고 계시는 그 부처님. 그 부처님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의 교주이신 석가모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너희들이 관세음보살이 돼야 되고 지장보살이 돼야 되고 문수보살이 돼야 되고 보현보살이 돼야지만이 부처님의 세계로 갈 수가 있다. 모든 보살들은 추상적이에요. 형태가 없습니다. 모든 보살들은 모든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적으로 수지하게 되면은 가르침을 믿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경전을 읽고 독송하고 써보고 해설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여법수행이에요. 여법수행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신앙심이 점점 깊어져서 보리심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적은 보리심이라는 것은 그냥 중생의 미혹함을 건져주면 그것으로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적은 보리심이고, 정말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줘야겠다, 이것은 대보리심이라고 해요. 보리심도. 그래서 우리 불교의 진정한 보리심은 인류를 평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들하고 같은 목적이지만 인류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인류가 참답게 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인간들이 진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 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진화가 되냐? 모든 인류가 부처님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은 축생이나 악귀나 아니면 수라에 불과하지, 우리가 평화롭게 서로 나눠먹고 적으면 적은 대로 살면은 행복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멍들고 이 여름철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게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그러잖아요.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러네요. 무기 만들다 보니까 그렇고 원자폭탄 만들어가지고 실험하다 보고 어쩌다 보니까 이 지구가 이상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부 어떤 지배를 하기 위해서. 뭐 나폴레옹이 훌륭하고 징기스칸이 훌륭합니까? 불교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살인마들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애들한테 위인전이라고 익히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건덕에서 나라를 정벌한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지금까지 평화롭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집안에 다툼이 있는 것은 그것은 불행이고 평화를 지켜야 돼요. 누가 좀 잘못이 있더라 하더라도 즉설로 하지 말고, 즉설주화를 하지 말고 좀 참았다가 얘기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뭐 잘못하면 곧바로 얘기하다 보니까 집안이 멍들고 터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지만은 다른 분들이 그렇다고 말이지. 그래서 인류의 참다운 진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경계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목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뭐 AI가 등장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처럼 정말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뭐 BTN에서 부다 계속 방영을 하는데 좀 아쉬운 것이 많은 사람들을 좀 구제하는 선행을 베푸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행처 찾아가서 좋지만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를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제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다 본 사람이 없어요. 보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됐든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류를 구제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일으킨 것을 바로 발보리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에
도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다 보면은 부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그분의 행적을 찾아가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근데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어마어마한 선행을 많이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따라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라가지고 교지님을 따라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많은 성근을 심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근이 일어나게 되면은 남들이 괴로워하고 그런 힘들어 했을 때 내가 구출해 줘야 되겠다, 구원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성근을 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은 자연히 내가 구제를 해야 되겠다, 구고구나 해야 되겠다, 결국은 내가 관세음보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흥대비의예요. 대비심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대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생각이 점점점 깊어지면은 더 크고 넓은 것으로 변해집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중생들과 나하고 일체감을 느껴서 모든 중생들을 구제를 해서 이 부처님 경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진화해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먹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만 먹어도 대보살이다 이렇게 이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먹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거기서 육바라밀을 닦지 않아도, 비록 육바라밀을 닦고 행하지 못했을지라도 육바라밀이 자연히 재전한다. 한글을 읽어도 좋고 한문을 읽어도 좋습니다. 이러한 것을 겪어야지만 육바라밀을 닦지 않아도 육바라밀이 앞에 저절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수행을 완전히 행하지 않더라도 육바라밀을 완성한 상태에 몸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심을 가지고 부처님을 믿는 마음. 정말로 내가 이 법화경을 배우는 것이 크나큰 복덕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 아무리 안 좋고 좋은 일이더라 하더라도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사는 것들은 전부 무상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집착하고 사는 것들은 전부 변한 것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변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상주하는 것을 보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고 그 세계에 도달하면 그게 바로 실상세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변한 것에 계속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멸에 집착을 하고 어떤 애증에 집착을 하고 귀천에 집착을 하고 어떤 손익에 집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손에다 이익이다 집착하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좌절로 이게 앞에 나타나고 그러한 마음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행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무생법인을 얻는다. 무생법인.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나고 죽고 하는 것이 없다는 진리를 스스로 깨달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멸이 없고 대소가 없고 증액 없고 선악이 없는 그런 경계가 딱 내 몸에 갖춰져 있는 그런 것을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생법인을 얻으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반은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상에 계속 집착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흔들리고 이것에 흔들리고 저것에 흔들리고. 현상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경의 32품에도 나와 있듯이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으라고 금강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무상을, 무상의 집착함을 버리고 상주함을 보게 되면은 바로 실상세계를 알 수가 있다. 실상세계는 가장 편안한 세계예요. 편안하고는 세계, 또 가장 안정된 세계. 그 안정된 세계를 또 진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나라는 것이 있는데 나라는 것에 그 깊은 곳까지 가면은 진화가 나오는데 진화는 가장 편한 곳이에요. 그게 실상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생법인을 얻을 수가 있다. 현상세계에 동요되지 않는 경지, 현상세계에 동요되지 않는 경지를 무생법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온갖 변화에 동요되는 마음도 현상세계에 각가지 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괴로워하는 마음인 미혹이 완전히 끊어져서 사라진다. 그러면은 바로 칠지 보살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칠지는 온행지라는 것이죠. 온행지라는 것은 자타의 차별을 여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일체감을 갖게 되는 경지. 그러니까 성문영각을 멀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멀리하는 것을 바로 온행지의 경지에 도달했다. 여섯 번째 공덕은 팔부동지예요. 일곱 번째 공덕은 칠원행지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공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공덕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책을 읽다 보면은 팔공덕지가 먼저 나오고 팔부동지가 먼저 나오고 칠원행지가 뒤에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츰차츰 올라가가지고 팔부동지가 나오면 구선해지가 나와야 되고 10 법운지가 나와야 되는데 왜 온행지로 떨어질까? 첫 번째 공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차츰차츰 조금씩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하고 일체감을 갖게 되면은 이미 부처님의 그런 마음과 거의 가까워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이 세상을 전부 부처님의 경지에 만드는 것이, 이르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을 진화시킨다, 그 말이죠. 진화가 덜 됐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싸우고 그런 것은 아직 진화가 덜 된 거예요, 그게. 왜냐? 아수라에서 인간이 덜 됐다, 그 말이죠. 싸우지 마세요. 싸운 사람 없겠지만. 싸우는 것은 진화가 덜 된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올챙이가 개구리가 돼야지 완전 진화인데 아직 꼴랑지가 다 있는 인류의 진화가 필요한데 그게 안타깝다는 말이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정쟁을 일으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한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파일마다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해도 그래도 소용없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뭐 스님 말이 맥히겠습니까만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여러 차례 읽어보시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 비유컨대 용맹한 사람이 왕을 위해 원수를 토벌해 원수가 멸하면 왕이 크게 기뻐해서 상을 주되 나라의 모든 것을 반을 나눠주는 것 같으니라. 이 경을 지니는 선남자 선여인도 또한 그와 같다. 모든 수행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용맹하고 굳셀 것이니 육바라밀의 법보를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얻게 되니라. 나고 죽는 원수가 자연히 흩어져 무너지고 부처님 나라의 보배인 무생인의 반을 증득하여 상을 받고 안락하리라. 선남자, 이것이 이경의 일곱 번째 공덕이고 부사의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번에 이어서 다라니를 통해 가지고 실상세계를 향하는 우리 업장소매라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다 손을 얹고 다라니 일독을 하면은 모든 병이 사라지고 또 재물이 생기고 좋은 인연이 맺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다나다라에 나마갈려 바로 기제 세바라에 모지 사다바야마 사다바야마 가로니가야 옴살바바에 다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려 바로 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간다 나마가리나야 마발다 이사미 살발타 사다람 슈바라이암 미수담다 타우 마루게 아루가 마지로가 지가란지 헤아레마 모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하린나야 구로구로 갈마사다야 마음이 언제 다라다라 다린날에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임마라 마라 몰제 녹에 세바라 나미사미 나사야 나베삼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호로 하레 바나마 나바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무짜무짜 무다야 무다야 메다리야 니라간다가 마사나사나 마라 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위에 세바라에 사바 니라간다야 사바 바라 묵가싱아 묵가야 사바 자그라 욕타야 사바 상가섬나네 무다나에 사바 마라 우따다라야 사바 마마사간다 이사이체다 야그라 잘마이바사나야 사바 남모라 단나다라야 나마갈자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이렇게 해서 자꾸 읽어보시고 100번 읽으면은 그 뜻을 통달하게 돼 있다고 그랬듯이 오늘의 내용은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이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꾸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법화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